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초선 국회의원이자 또 경제학자인 윤희숙 의원이 행한 그 부동산 5분 발언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행한 그런 연설입니다. 초선으로서 경제학자로서 그가 임대차 3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잘 담아낸 연설이기 때문에 이를 소개함과 아울러서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해설을 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숙 의원의 연설에는 부동산 대책을 넘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연설은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저는 서초갑 윤희숙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늘 표결된 주택임대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입니다. 제 개인의 고민입니다. 제 해설은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법이라는 것이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결국은 전세 시장 자체를 크게 축소시키거나 아예 없애는 그런 효과를 낳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시장이 축소되거나 없어지게 되면 누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가?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은 그런 파급 효과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생각했는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윤희숙 의원 주장입니다. 임대시장은 매우 복잡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면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을 편들려고 임대인을 불리하게 하면 임대인으로서는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나가거나입니다. 그러면 제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반대하느냐? 절대 찬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부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짐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하게 돼 있습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어떤 정책이 경제 주체들의 인센티브 구조에 영향을 끼친다는 평범한 경제학적 진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거칠고 조급한 그런 정책으로 마구잡이로 시장에 개입하고 강제하는 일을 절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동기만 좋다면 일단 시행하고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정책이 경제 주체들에게 어떤 반응을 불러올지에 대한 고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3년간 수많은 종류의 그런 거래망을 파괴하거나 제거하는 데 이바지해왔습니다. 다시 윤 의원 주장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는 여러분이 모두 다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없는 특이한 제도입니다. 고성장 시대의 금리를 이용해서 임대인은 목돈 활용과 이자를 활용했고 그리고 임차인은 저축과 내 집 마련으로 활용했습니다. 그 균형이 지금까지 오고 있지만 저금리 시대가 된 이상 이 전세 제도는 소멸의 길로 들어선 지가 제법 됐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전세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 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게 된 것입니다. 벌써 전세 대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 해설은 이렇습니다. 오랫동안 존속해온 제도는 그 나름의 환경에 적응한 순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모든 제도와 정책을 진화의 결과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진화 대신에 해체와 재설계와 재구축을 원합니다. 정상적인 인간은 진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해체, 재설계, 재구축입니다. 해체와 재설계와 재구축에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대한 엄청난 과신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다시 윤 의원 주장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문제가 나타났을 때 정말 불가항력이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측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30년 전에 임대 계약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단 1년 늘렸는데 그 전에 해부터 89년 말부터 임대료가 오르기 시작해서 전년 대비 30% 올랐습니다. 1990년은 전년 대비 20% 올랐습니다. 이렇게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로 묶고 났으니 괜찮을 것이다. 지금 이자율이 2%도 안 됩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운동권 출신의 정치인들의 경제정책은 아주 거칠입니다. 그리고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거래관계로 이루어진 일종의 생태계를 섬세하게 다루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루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냥 목표 정하고
그냥 두들겨서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행국입니다. 다시 윤 의원 주장입니다. 제가 임대인이라도 새 놓지 않고 아들과 딸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할 것입니다. 조카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관리비만 내고 살라고 할 것입니다. 불과학력이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나라 천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라고 상임위원회에 축조심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이 축조심의 과정이 있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점검했을까요? 저라면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인가? 임대소득만으로 살아가는 고령 임대인에게는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그리고 수십억짜리 전세 사는 부자 임차인도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가? 이런 점들을 마땅히 점검했을 것입니다. 제 해설은 이렇습니다. 지적 교만과 지적 오만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가져오고 그 체제하에 모든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도 정부 개입주의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면 지적 교만과 오만이 결국 정책 실패를 낳는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 주장입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것을 법으로 탈락 만듭니까?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 법을 탈락 만듭니까? 이 법을 만드신 분들 그리고 민주당 이 축조심의 없이 프로세스를 가져간 민주당은 오랫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세 역사와 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민생 역사에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도 이번에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대차 3법이 자신들이 기대하는 성과를 얻게 되면 아마도 현존하는 경제학 책들은 다시 쓰여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부동산 정책 역사에서 역사를 다시 써야 될 정도로 그렇게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의 근제에는 바로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대한 확신, 이른바 지적 교만과 지적 오만이 모든 그런 불행의 단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들의 오만과 배짱이 수많은 그런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봅니다. 그때는 더 이상 다른 곳에 책임을 돌리지 말기를 바랄 뿐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